평화 노선이냐를 놓고 우리 당내에 있었던 심각한 오류 상황에 대한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선당우사의 다른 말이 반대말이 자생당사다 이렇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개항을 공천과 관련된 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강훈식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강훈식 후보님, 대선 당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이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혹시 대선 기간은 아닙니다만 개항을 공천과 관련해서 셀프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이 어땠고 지금 평가는 어떠십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변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을 더 안 쓰시네요. 예. 네. 적절하지 않죠. 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님의 개항을 출마 5월 8일 선언문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이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지적에 따라서 보면 셀프 공천이었고 또 다른 정치적 이중 플레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본인의 출마로 인해서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이 더 많이 국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의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과는 많은 분들이 낙선했습니다. 거제 병광용 후보, 시장 후보 387표 차, 서울 중구의 서양호 후보 489표 차, 안산의 재종길 시장 후보 181표 차로 낙선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낙선과 관련해서 저는 사과하셔야 되고 또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마 선언문에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선거를 이끌겠다라고 무한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어제도 그냥 내 의견을 그냥 전달했을 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셀프로 의심해보고 또 공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사적 이익과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할 겁니다. 공적 판단과 관련된 리더의 중대 자질이죠. 이것이 사적 이익에 가려지고 있다고 의심받기 시작하면 심각한 리더십의 타격을 대고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당 안에서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정치인을 비롯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혁신하고 달라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천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험지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던 모양인데 사실 김관영 전북 도지사 후보 전북에서 수도권으로 불려올려서 개항을 해서 지원 유세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당의 그 출정식도 제일 먼저 개항에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당 전체 우리 후보들을 유능한 후보들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자생당사의 결과로 귀결되고 있었고 그렇게 흘러갔다고 하는 겁니다. 당의 리더가 공적 판단이 흐려지고 선당우사가 아니라 사당화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그런 분이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없으면 이후에도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온갖 사당화의 논란들이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후보 정말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 늘 어려운 역할을 맡아서 힘든 결정 해주었던 강훈식 의원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저하고 비슷한 스타일 성과를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치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런 성과 있는 정치에 대해서도 매우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노선 투쟁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당우사냐 사당화냐 우리 당원들이 정말 우려하고 걱정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을 먼저 앞세우고 나의 사사로운 이익은 뒤로 한다는 선당우사의 노선이 박용진의 노선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역대 리더들이 보여줬던 훌륭한 리더십의 정치이기도 합니다. 나만 살고 당은 죽는다는 자생당사 이런 말이 다시는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도록 박용진이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승리하는 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꼭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